스피커의 와이파이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스피커는 유플러스 TV와의 연결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TV 화면에서 AI 스피커가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TV가 두 대 이상인 경우 리모컨으로 연결하기를 눌러 스피커와 연결할 수 있으며 스피커가 다른 TV와 먼저 연결된 경우 이미 다른 TV와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결 성공 팝업을 보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스피커에 유플 TV라고 하면 자동 연결이 시작됩니다. 스피커와 연결할 TV를 찾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에 실패했다면 클로바 앱의 스피커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재설정하셔도 자동 연결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